네. 다이어트 등을 위해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제로 음료엔 설탕을 대신해서 인공 감미료 에리스트리톨이 사용이 됩니다. 이 감미료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두 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디션에서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혈중 에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두 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에레스테롤,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자연 탄수화물인 당, 알코올로 설탕의 단맛을 70% 가지고 있지만 열량은 0칼로리라서 설탕 대체용으로 쓰이는데요. 연구팀은 이 에리스리톨로 인해 혈소판이 응고해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저열량 감미료 업계에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칼로리 통제협회는 에리스리톨 같은 저열량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상반된다며 연구 참가자들이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설탕은 비만, 당뇨병 등 만성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설탕을 덜 먹기 위해 감미료를 넣은 제로 설탕 음료가 인기인데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끈적거린다는 느낌이 제로가 조금 더 덜한 것 같다는 체감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로 설탕 중 하나인 에리스리톨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60대 노인들의 혈액 속 에리스리톨 농도를 측정한 후 3년 동안 지켜봤더니 상위 4분의 1 그룹은 하위 4분의 1 그룹보다 사망률이 평균 2배 높았습니다. 에리스리톨이 혈전을 만들어 뇌와 심장혈관을 막히게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을 구입해봤습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일반 음료수인데요. 이 중에서 심혈관병 위험을 높인다는 에리스리톨을 사용한 건 두 개 제품이었습니다. 다른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은 다른 인공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제로칼로리 음료수들은 아스파탐, 아세설판 칼륨, 스크랄로스 등 세 종류 제로 설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FDA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제로 설탕 6종류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제로 설탕 22종류를 허가했고 그중 16종을 조사했더니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에리스톨 등 6종의 국내 사용량은 미미했습니다. 제로 설탕 자체는 위해성이 거의 없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단맛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량을 먹게 되면 오히려 비만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 설탕이 설탕보다는 낫지만 남용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아무래도 마셨을 때 입안에 남는 그 느낌이 당 같은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더 깔끔하다 생각해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는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제로칼로리 콜라나 사이다 일부러 챙겨 드시죠? 그렇죠. 예. 설탕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걸 먹는 건데요. 아니면 칼로리가 높다고 하니 제로 칼로리는 네. 칼로리가 낮으니까 네. 이거 마셔도 혹시 살 안 찔 살 안 찔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당뇨병 위험도 예. 덜할 것 같고 예. 실은
그동안 그렇게 인식돼 왔고 그게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연구팀이 그중에 하나인 제로 설탕을 3년 동안 추적해 봤더니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이 두 배 더 높았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조금 혼란스럽게 된 거죠. 예.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는데요. 예. 지금 뭐냐면 이 실험 대상자는 60대 이상의 심장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의 혈액 속에서 에리스 리톨이라고 하는 제로 칼로리 중에 제로 설탕 중에 하나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4분의 1씩 나눴어요. 4분의 1씩 나눈 다음에 3년을 지켜봤더니 상위 4분의 1에 포함된 분들의 사망률이 하위 4분의 1보다 두 배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전향적 연구라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게재되면서 이런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이 사망한다니 이런 이제 좀 놀라움을 안겨준 거죠. 이 에리스리톨? 네. 이게 혹시 설탕을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데 단맛은 어쨌든 내야 하니 네. 그 설탕 대신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리스리톨 말고도 네.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22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이 연구는 저 에리스리톨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십 종류나 되는 제로 설탕에 다 확대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는 에리스리톨이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는 괜찮냐? 거기에 에리스리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겠네요. 네.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15종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사봤는데요. 예. 대부분은 없고요. 두 종류에서 이 에리스리톨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콜라는 없었고요. 콜라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사이다 종류 중에 두 종류가 이걸 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콜라에는 뭘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 화면이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아스파탐하고요. 예. 아세설판 칼륨 그리고 스크랄로스 요 세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럼 저거는 어떠냐? 저거 정말 괜찮아? 이런 의문이 좀 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미국 FDA는 일찌감치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가지 종류 중에 딱 일단 6개는 안전해 이렇게 밝힌 게 있거든요. 그 6개 중에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미국 FDA가 안전하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식약처도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22개 사용하고 있는데 16종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11개 종은 위해성이 없고 나머지도 극히 낮다. 그러니까 별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도 같은 결론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에리스리톨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도 안 돼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에리스리톨 사용량이 미미해서 네. 이것까지 조사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었고요. 만약 필요성이 생긴다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미국 학술지에 에리스리톨 그게 나왔으니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국내 사이다, 제로 사이다의 두 종의 네. 에리스토를 썼다면서요. 예. 에리스리톨을 예. 썼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정교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루에 얼마 동안 마셔야 그 심장병 사망률이 높아지느냐 이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제 기사에 댓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글이 많은데 왜 제가 기사에서 못 썼냐면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해롭다면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 해로운지가 되고 그 용량이 결정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차분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아마 미국 식약처도 관련 내용을 분명히 봤을 텐데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아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리스리톨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동찬 기자가 직접 만난 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스리톨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소판을 응집시키게 되면 동맥경화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인공 감미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혈당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장기간 과량을 먹게 되면 오히려 비만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치게 인공 감미료를 먹는 것도 피해야 되고 지나치게 설탕이나 단순당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 지나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안 먹을 수는 없고 네.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일단 설탕보다는 네. 이 제로 설탕이 덜 해롭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완전히 안 해롭냐, 조금은 해롭냐 이런 논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로 설탕인데 왜 저걸 장기적으로 먹으면 살이 찌냐 조금 그게 의구심이 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요. 호주에서 연구를 했어요. 아 이번에 또 호주에서 연구한 예. 겁니까? 제로 설탕을 하루에 두 캔 마시는 예. 사람, 세 캔 마시는 사람, 네 캔 마시는 사람 따져봤더니 네 캔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제로 설탕이 살을 찐 게 아니라 제로 설탕을 네 캔 마시는 사람은 다른 음식에서 설탕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을 추구하면 다른 음식에서도 똑같이 단맛을 찾기 때문에 아예 단맛 자체를 조금 절제하는 그런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국내 사이다 중에 에리스리톨 성분을 쓴 사이다가 두 개가 있다. 제로 네, 사이다 중에 네. 어딘지는 지금 브랜드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고. 아니, 어제 보도국에서 예, 예, 브랜드를 예.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예, 아직까지 뭐 유해하다는 결론이 예, 나온 건 아니고 예. 에리스리톨 성분은 어쨌든 간에 심혈관 질병의 위험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에서도 그게 나왔고 연구팀이 이제 실제로 예. 실험실에서 사람의 세포와 혈관 세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실제로 에리스리톨이 혈소판을 모으게 하고 혈전을 발생시키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오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나쁠 수 있다는 게 나온 거죠.